안녕하십니까. 바이오슬립센터 청풍소장입니다. 오늘은 좀 색다른 이야기. 제가 개발한 이 발명품을 사용하고 계신 사용자님의 후기를 읽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제품이냐고요? 바로 저도 하고 있는 요 코클린이라고 하는 정말 제가 개발했지만 정말 신기한 제품. 춘천옥 이건 형상기어과예요. 그래서 이거의 용도는 소류혈을 미세 자극해서 코의 기혈순환을 촉진함으로써 코가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그야말로 자연주의 수면의학의 또는 자연의학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끼면 끝이거든요. 자,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목, 비염약 안 먹어도 코가 편해요. 작성자 질땡. 작성일 2010년 10월 18일. 제가 집진드기, 먼지, 알레르기 비염이 좀 심했거든요. 그런데 진드기나 먼지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니 청소를 해도 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. 비염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자다가도 아침에 일어나면 연달아 재채기하고 그러고 나서 코 풀면 많은 콧물과 코막힘 그리고 머리 아픔. 정말 겨울이나 심할 때는 괴롭고 짜증날 정도예요. 전 누가 추천해 준 것도 아니고 인터넷 검색하다가 우연히 이거 알게 됐어요. 설마 설마 하면서 어차피 반품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 구매를 했어요. 지금 끼고 이틀 잤는데 정말 효과 있어요. 저한테는 전 맨날 비염 때문에 지르땡 플러스 먹어야 했거든요. 그게 제일 효과가 좋았거든요. 근데 그것도 하루에 두 알씩 먹으니 약값도 좀 부담스럽고 작년에는 2,500원인데 지금은 4,500원 계속 올라서 10년 전에 이 정도 가격이었나봐요. 지금은 얼마일까요? 그리고 넘겨보면 처음에 딱 받고 좀 허접했어요. 하지만 일단 밑줄에 본전이니까 코에 꼈는데 별로 조이는 느낌도 없고 에이 설마 이런 게 뭔 효과가 있겠어? 하고 그냥 잠을 잤는데요. 아침에 일어나서 재채기를 했는데 진짜 콧물이 반에 반밖에 안 나왔어요. 재채기는 나오는데 콧물이 많이 줄어있더라고요. 씻을 때 빼고는 항상 꼈어요. 이틀 밤 자고 오늘 일어났는데 몸이 정말 개운했어요. 재채기 횟수가 줄었어요. 한 번에 두어 번만 하고요. 콧물량도 적었어요. 그리고 먹는 비염약은 이거 낀 후로는 안 먹었어요. 정말 신기해요. 계속 꾸준히 끼면 재채기도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이게 저한테는 맞는 것 같다 정말 다행이고요. 약 안 먹고 코가 이렇게 편한 적은 처음이에요. 재채기까지 멈추면 제 주위에 있는 비염 있는 사람들 홍보 제대로 해드릴게요. 크크크. 고맙습니다. 수고하세요. 라고 왔는데요. 이런 사례들은 뭐 부지기수죠. 우리 그 사무실 공사할 때 보면 이 조명 공사는 먼지 엄청나잖아요. 그래서 이 공사하시는 분이 먼지 알레르기 있어가지고 아니 일을 못하는 거예요. 재채기 하느라고. 그래서 제가 코클링을 딱 갖다가 딱 껴줬어요. 에이 뭐 이런 게 효과 있겠어요 라고 했는데 그거 낀 이후로는 재채기를 안 하고 일을 정말 잘 하더라고요. 정말 제가 개발하고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 마법 같은 효과에 깜짝 놀랐거든요. 이 사용 후기 보내주신 분 중에 정말 청풍소장님 노벨상 받아야 됩니다. 저의 30년 비염을 한 방에 낫게 해주신 이 대단한 코클링을 개발하셨다니 정말 노벨상 받으셔야 한다고 그렇게 정말 대단한 칭찬을 해주신 분도 계실 정도로 이 비염 증상 3대 난치병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잘 낫지 않는 이거를 이렇게 간단한 걸로 해결만 될 수 있다면 저는 또 한번 인류에 기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제품의 효과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다른 분들의 소감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.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. 코골이뿐만이 아니고 이런 코막힘, 콧물, 재채기 아주 심각합니다.
자, 이 간단한 기구를 가지고 한번 써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. 이상 바이오코클린 개발자 정풍 소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